안녕하세요. 저는 태극기 교육원 원장 황선기입니다. 태극기 선양문학회 회장 황선기입니다. 저는 인천광역시 월미도 맞은편 영종도 영종역사박물관 바로 뒤쪽에 있는 레일파이크에 와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최고 긴 레일파이크 노선이 있습니다만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운행을 중단했습니다만은 머지않아 코로나가 사그러들면 레일파이크 운행을 재개할 것입니다. 한 번에 200여 분을 모실 수 있는 인천 월미도에서 월미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면 영종도 선착장이 도착됩니다. 영종도 선착장 바로 뒤쪽에는 영종도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. 역사박물관 바로 앞쪽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만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마련한 레일파이크, 바로 제 옆에 레일파이크 200여 대가 200여 대도 넘습니다. 이렇게 많은 레일파이크가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인천 시민은 물론 경기도민, 서울 시민, 그리고 5,300만 우리 온 국민들이 즐겨 탈 수 있는 레일파이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는 태극기 선양문학회 회장 황선기입니다. 저 앞쪽에는 인천대교가 보이고 있고 인천대교 앞쪽에는 인천공항이 있습니다. 영종도에서 태국기 선양문학회 회장, 태국기 선양운동중앙회 회장, 대한가수협회 가수시인 황선기가 영종도에 있는 레일파이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황선기였습니다.